본다가 11.6 IDTC를 공개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디젤 모델이고 개선된 1.6 IDTC로 효율을 더욱 높였다. 본다에 따르면 동급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모델 중 하나이다. 유럽 내 판매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뉴시빅 1.6 IDTC는 WLTPWRLDWIDE 하마나이즈드 라이트 비클 테스트 프로시저 기준으로 공식 테스트를 받은 첫 번째 모델 중 하나이다. WLTP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NEDC 대비보다 실제 운행 조건에 가깝다. 혼다에 따르면 WLTP 기준으로 공인 연비는 리터당 32km 이상, CO2 배출량은 99GKM이다. 개선된 1.6L 디젤은 기존처럼 소형 터빈과 저압 EGR EXHAUST 가스 리서큘레이션, 보수의 분사 시스템을 사용한다. 하지만 내부적인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효율을 높였다. 기존 대비 소음과 진동을 줄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새 NSCN OX 스토리지 컨버터로 나크스 배출도 더욱 줄였다. 1.6 IDTC 엔진은 4000rpm에서 120마력, 2000rpm에서 30, 6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이 엔진이 탑재된 12개 0에서 100kmh의 가속 시간은 10.4초이다. 12 내년 중순에 8단 자동 변속기도 탑재될 계획이다.